자, 다음 거를 봅니다. 자, 요거는 아까 것보다 좀더 쉬워 보이네. 자, 가보죠. Before trip, 여행하기 전에 research, 이게 동사야. 주어가 없이 동사가 나왔어. 그럼 뭐라고 해석하냐면 해라 이런 말이야. 연구해라 이랬어. How the native inhabitants, 이건 거주민이야. 주민들. 이건 원래의 원주민의 이런 말이니까 이게 원주민들이야. 자, 어떻게 원주민들은 옷 입고 일하고 먹는지를 조사해라. 자,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원주민이 나오고 여행이 나오고 그러는 얘기야. 그럼 이게 어디에 들어갈까를 맞춰보라는 거예요. 가능성 있는 것은 이제 여기도 있고 today,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한 대여섯 군데가 이렇게 있는 거야. 자, the continued survival, 계속된 survival, 생존은 human race는 인간 경주가 아니라 인류란 뜻이야. 인류가 이렇게 계속 생존한 것은 설명하다지, 설명될 수 있다. ability, 우리 능력 때문에. ability, 능력. adapt to, 적응하다야. 환경에 적응하다지, environment. 환경. 아,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때문에 그랬구나를 설명하고 있어. 인간이 사니. while은 뭐 하는 동안 뭐 한 반면이야. 자, lose는 잃어버리다는데 이렇게 may have been 이렇게 쓰면 이게 뭐 할지 모른다고 잃어버리다니까 잃어버렸을지 모른다. 과거야. 우리는 아마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되는 거지. while이 뭐 하지만 뭐 하는 반면이니까 some 일부 ancient 옛날 고대 ancestors 조상 survival skill이니까 생존 기술이지. 그래서 고대의 조상의 생존 기술을 좀 잃어버렸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당연하겠지. 옛날의 것들 다 기억할 수는 없지. 우리는 배웠다. 새로운 스킬을 배웠대. 기술을. They have become necessary. 이게 꼭 필요 아니지? 되다고. 꼭 필요해지기 때문에 뭐 하면서. as는 뭐 하면서 되면서 이런 정도. 여기서 they라는 것은 new skills 이걸 가리키겠네. 자, 그 새로운 스킬들이 핸드폰 기술 같은 거 모르면 안 되지. 뭐 그런 새로운 기술을 꼭 필요해지면서 우리는 배워왔다는 거야. 옛날 건 까먹었지만. 그래서 오늘날 the gap은 차이야. 자, between이 나오면 뭐와 뭐 차이인데 그런 기술들 차이의 차 기술들 사이의 차이 격차는 어떤 기술이냐면 이게 꾸며주네. 자, 관계사를 잠깐 배웠을 건데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 나오면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그럼 여기 관계사는 생략을 할 수 있어. 이럴 때 한번 배웠을 거야. 자, 관계사를 생략하는 거야. 이건 옛날의 한때야. 가지다의 과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가졌던 기술과 자, and 나오면서 뭐와 뭐 차이가 되는 거야. 이거와 이거의 차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앞에 거와 뒤에 거의 차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가졌던 기술과 여기도 관계사가 생겼던 거지. 우리가 지금 가진 기술의 차이는 격차는 grow는 자라다 되는데 뭐 하게 되다 뜻이 있어. wide는 더 넓으니까 ever는 훨씬이란 뜻이야. 여기서는. 그래서 훨씬 더 크게 되었다. 옛날 오늘날 그 기술의 격차가 엄청 커버렸대. as 또 나오네. 이제 뭐 하면서 뭐 되면서 이 정도 되겠지. 우리가 rely on은 어디에 의존하다. modern technology 현대 기술에 의존하면서 옛날 건 다 까먹고 오늘 것만 아니까 그 격차가 커졌겠지. heavily는 더 심하게야. 더 심하게 현대 기술에 의존하면서. 자, 따라서 이랬어. 자, 이것도 따라서 했으니까 앞에가 어떤 이유가 오고 뒤에가 결론이 오는 거야. 따라서 head off는 어디로 향하다야. wilderness야. wild 이러지.
이게 야생이야. 야생이나 황무지나 이런 대자연을 말해. 그래서 네가 야생으로 향할 때 중요하다 이랬어. to 동사가 뭐 하는 것이지? 준비하는 거, prepare. prepare environment는 환경이네. 그래서 그 환경을 맞는 거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그 환경에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자, 따라서라는 말이 앞에 거랑 맞나, 이 노란 거랑 맞나를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야. 따라서 저런 접속사가 나왔을 때. 자, 어느 거랑 맞을까? 자, 앞에서 옛날 기술과 요즘 기술의 격차가 크다. 따라서 네가 어떤 이런 막 이 야생 황무지, 즉 무슨 자연 이런 곳으로 네가 좀 막 탐험하고 여행할 적에는 그 환경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맞느냐? 아니면 요거를 집어넣고 네가 여행하기 전에는 거주민이 입는 거, 먹는 거, 일하는 거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라. 따라서 네가 환경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가 맞느냐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다가도 또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이 문장 다음에 예를 넣어보는 거야. 자, 네가 야생으로 갈 적에는 그 환경을 완전히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여행 가기 전에 원주민들을 살펴라. 자, 이렇게가 자연스럽냐. 이제 국어의 문제인 거야.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해서 뭐 논리적으로 아 이건 여기가 맞겠다 계속 따지고 막 고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답을 만들어내야 돼. 자, 그 다음에 거 How they 야, 이제 여기서 이제 they가 나오지. 자, they가 누굴 가르칠까 하는 거야. Adapt는 아까 배웠듯이 적응하다지. 어떻게 그들이 적응했는지. 이건 way of life는 삶의 방식이야. 어떻게 그들이 삶의 방식에 어떻게 적응했는지는 그럼 데이는 뭘까? 자, 앞 문장에 데이라는 사람이 있나 봐봐. 여기에 데이가 있나? 그들이라는 그것들이라는 거 있는가? 아니면 여기 있는 걸 보는 거야. 여기에 그들 그것들 그들이란 말이 있는가? 만약에 이게 원주민이라 치면은 어떻게 원주민들이 이랬는지를 살피면 도움을 줄 거다. 자, 그럼 이게 자연스러운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이제 데이라는 말이 아주 여기서는 중요하겠네. 자, 데이. 그래서 이렇게 살피면은 네가 이해를 understand, 이해하게 해준다네. 그 환경을. 그리고 또 허락해준다, 하게 해준다야? select, 고르다지. best gear, 최고의 gear라는 것은 무슨 장치, 장비 같은 거야. head gear 하면은 막 그 뭐 이어폰이든 헤드셋이든 하이바든 이런 걸 말해. 그 다음에 배운대. correct skills. 올바른 기술들도 배우게 해준대. this is crucial. crucial은 important란 같은 말. 이것은 중요하다. because 왜냐하면 most survival situations. most는 대부분이지. 대부분의 생존 상황들은 arise가 발생하다. 생존 상황들은 발생하기 때문에. As a result 하면은 뒤에 거의 결과로 이런 말이야. A series of events. 일련의 사건의 결과.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난 결과로 생존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네. Could have been avoided. Avoid는 피하다야. Have people 썼으니까 과거가 돼서 could는 할 수 있었다니까 피할 수도 있었던 이렇게 되는 거야. 피해질 수도 피할 수도 있었던 사건들이 생기면서 그런 사건들의 결과. 그러니까 어떤 피할 수 있는 사건들이 생기면서 아 이게 있으면 피할 수 있구나 저게 있으면 피할 수 있구나 이렇게 그 결과로 이런 생존의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현지에서 뭐가 필요한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어떤 장치가 필요한지 이것을 알면은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게 어디 들어갈까? 자, 5분 줄게. 5시 15분까지.